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리즈물을 그첫 번째 시간, 바로 게이머의 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총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가진 장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많이 이 게임을 할때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주변에 실제로 게임을 뛰고 계신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팀에 게임을 뛰는 분들의 장비를 빌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게이머들이, 여러 종류의 게이머들이 있죠. 자기 취향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들은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 오늘 이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게이머의 총은 바로 GHK AKS-74U GBBR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실제 게임용 장비고요. 실제로 AK-74U의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시는 분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워낙 개인적인 취향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튜닝을 하고 그 튜닝된 내역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형의 모습이 아닌 점은 조금 아쉽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 AK 제품의 로드아웃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실제 격발하는 영상, 그리고 간단하게 집탄 정도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AK는 그 GHK, 대만에 있는 GHK라는 회사에서 나온 AK-74U 제품이고요. GHK는 LCT에서 이 L 그 AK의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전동을 GBBR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CT와 GHK가 같은 회사라는 말도 있고 다른 회사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다른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고, 단지 LCT에서 프레임을 OEM으로 받아서 요거를 GBB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회사 소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 게이머, 이 총의 주인분이 어떻게 세팅을 해서 게임을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이 우드의 핸드가드를 제거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그 택티컬한 형태의 알루미늄 재질의 이 프레임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무슨 특징 있는 메이커의 제품은 아닌 것 같고,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그냥 우리 알리나 이런 데서 파는 레일을 장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유격도 없이 장착이 잘된것 같아요. 이 주인분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손재주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 자기 취향에 맞게끔 세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K 특유의 요 소형기 부분을 제거를 하고, 여기 있는 요 컴패세이더, 글록형 컴패세이더를 장착을 해서 칼라 파트 대신으로 사용을 하게끔 구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바로 탄젠트 형식의 가늠자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 부분에 RMR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RMR로 이 게임을 할때 조준을 하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부분은 바로 스톡. 특유의 AKS-74U에 있는 그 접이식 스톡을 제거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M4 형태에 많이 달릴 법한 이런 스톡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이 조절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스톡이 접히고요. 다시 풀면은 이렇게 펴지는 접이식 스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옵션은 현재 이 옵션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요그 삼각형 형태의 스톡 대신에 이 M4 스톡을 장착할 수 있는 요 옵션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접이식 스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저분은. 그리고 가늠쇠가 아니고, 이 흔히 우리 M4 같은 경우는 차징핸들이라고 하죠. 여기에 AK의 이 장전파를 당기는 이 버튼. 이 버튼을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 이런 옵션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K 차징 핸들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제품 한 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시는 트리거, 트리거를 일자형 트리거, 스피드 트리거라고 하죠. 일자형 트리거로 교체를 해서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셀렉터바, 셀렉터바가 기존 셀렉터바가 아닌 요 약간 형태가 다른 조금 더 스피드하게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옵션 셀렉터바를 장착을 해서 교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 유저분은 요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GBB 제품이다 보니까 GBB로 게임을 뛰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분은 요렇게 탄창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탄창이 두 개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고, 요 탄창은 HPA 탄창입니다. HPA 하였고, 특이한 점은 이 유저분이 이 탄창을 이렇게 와이어 방식의 익스트라 매거진이라고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연사탄창화로 본인이 직접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HPA 탄창이지만 연사탄창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게임을 함에 있어서 그 탄창에서 오는 불리함을 제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이 그 짤랑짤랑거리고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AK 특유의 그 리얼리티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불빌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나니까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저는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최고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탄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비의 핵심은 바로 요 탄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탄창은 그냥 일반 AK 탄창처럼 보이지만 AK 탄창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총의 주인분께서 이 탄창 두 개를 러시아에서 직구로 구매를 하셨고, 이 탄창은 실제 AK의 실물 탄창입니다. 실물 탄창을 가지고 여기 보이는 그 GBB 유닛을 이 안에 있는 제품을 다 걷어내고 이렇게 이식을 하였고요. 이쪽도 실물 탄창인데 여기 보이는 저런 더미 총알 있죠? 더미 총알을 한 발, 두 발, 세 발을 빼게 되면 여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비비탄을 이런 식으로 넣고 더미탄을 한 발, 두 발, 이렇게 세 발을 장착을 하여서 실제로 우리 라이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 아무래도 실물 탄창을 가공을 해서 장착을 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장착을 하고 빼는데 약간 좀 번거로움들, 그리고 실제로 적발을 했을 때 여기서 오는 이제 급탄 불량 버그 것들이 조금씩 보였어요. 제가 그 타켓에 되고 발사를 테스트 사격을 했을 때 급탄 버그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쏘다가 탄이 안 나가서 다시 이렇게 장전발을 좀 당긴다든지 아니면은 요 부분을 다시 빼서 탄을 좀 밀어 올려서 이렇게 급탄을 시킨다든지 요런 버그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자기 사용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 이 탄창을 그 친구에게 의뢰를 하든지 부탁을 해서, 실물은 아니고 저는 그냥 GBB 탄창에 이런 식으로 연사 탄창을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야외로 나가서
이 총의 집탄이 어떻는지 한번 사격을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그 표적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5m 사격하겠습니다. 지금은 10m 사격하겠습니다. 10m 정도 되겠네요. 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가 지금 제가 대충 봐도 한 15m? 15m 정도 되네요. 여기서 마지막 테스트 사격을 하고 표적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사격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격을 제가 본가에 가서 하다 보니 멘트를 거의 못 하고 왔어요. 뭐또 사격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뭐 하냐고 그러길래 재빠르게 영상만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표적지를 제가 야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적지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5m 타겟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집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어이구, 오래돼서 막 사근하네. 5m 타겟이고요. 아무래도 처음 제가 0점을 잘못 잡았다 보니까, 요렇게, 예, 요런 식으로 조금 탄이 퍼졌습니다. 퍼졌는데, 초창기 때 이렇게 퍼지다가 요쪽 위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5m다 보니까, 집탄이 당연히 5m에서 이 정도 집탄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m에서 이 정도 집탄. 그리고 10m는 조금 더 많이 퍼졌네요. 10m. 예, 10m. 여기 보이시는 이 정도 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5m. 저희가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 주로 교전하는 거리겠죠. 15m인데 뭐이 15m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을 끈 게 보이시죠? 이 타겟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타겟에 퍼져 있다 뿐만 아니고 이 타겟에 못 맞춘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전거리가 15m, 20m가 하더라도 이 타겟이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상대방 유저를 맞추기 위한 정도의 집탄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장비의 유저가 이런 식으로 탄창을 개조를 안 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집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컨셉 영상, 바로 게이머의 총을 소개한다. 그 첫 번째 영상에는 바로 이 GHK AK-746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게이머의 총을 제가 빌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